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책인싸,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싸 가장 어울리는 분이시죠? 짬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짬부 재테크라는 재테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짬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보통 채널이 아니고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엔 딱 50만을 기록하지 아, 않을까. 제발 그랬으면 50만 좋겠네요. 이상일 겁니다. 이게 영상이 나갈 때쯤에 50만 유튜버 짬부님이세요. 정말 바쁘시죠? 뭐, 감사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달라진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피부결도 막 좋아지시고. 작년에 결혼해가지고, 네, 또 깨복는 신혼생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길래 이렇게 피부가 유리빛인가요? 감사합니다. 아, 저도 좀 화장을 하고 나올걸. 따로 잡아주세요, 우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새로운 삶. 제2의 삶이죠? 제2의 삶?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지? 되게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결혼에 아, 대해서는. 결혼에 대해서? 네. 근데 너무 좋아서 요즘에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결혼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분도 뵀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좋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그냥 은연 중에 어떠세요라고 했는데, 너무 좋아요라는 그 말씀에 이제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아, 누가 봐도 참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근데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주 외조도 잘하시고, 내조?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좋은 남편분 만나서 또 깨가 쏟아지는 신혼 네.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정말 바쁜, 이 채널도 운영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책인싸의 공통 질문이 있어요. 이 형식 중에 하나, 삼행시 코너가 있어요. 삼행시를 우리 이름 김지은으로 할까요? 아니면 짬부 이행시로 할까요? 뭐가 좀 짬부로 짬부로 가겠습니다. 할까요? 자, 이행시 준비되셨죠? 가겠습니다. 짠. 짠순이로 시작했지만 부. 부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짬부 났습니다. 야, 짬부 별명 어떠세요?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혹시 상표 등록은 하셨어요? 전 네, 2개 했습니다. 두 개? 왜두 개죠? 김짬부랑 김짬부 재테크 이렇게 2개로 했어요. 김짬부랑 김짬부 재테크. 왜두 개를 만든 거죠? 그 김짬부 재테크라는 걸로 사칭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채널 사칭이 카카오에서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래서 김짬부 재테크 둘다 해야 좀 안전하겠다 싶어서 네, 두개다 했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2018년인가? 그쯤에 오마이스쿨에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그 닉네임을 붙여주셨어요. 너무 이름이 예뻐서 냉큼 상표 등록했고요. 그 이후에 저는 뭐 별거 아니지만 좀 많은 분들이 또 그걸 사용하시어서 이 상표권이 있음이 이렇게 큰 우산이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거 쓰지 맞아요. 마세요. 그리고 어떤 방송에서도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출연하는 건 가능한데 아닌 경우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짬부라는 상표권을 또 두 가지나 갖고 계시다. 대단하십니다. 이제 책 이야기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신 그 계기를 여쭙는 건데요. 물론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들 보셨거나 또 이것을 계기로 또 책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책에 담겨 있지 않은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를 또 듣는 것은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계기, 그 책의 이름, 더 버는 내가 되는 법. 부제가 재밌습니다. 인싸도 아싸도 아닌 그럴싸해 경제적 자유. 책을 집필한 계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채널 주제가 덜 쓰고 더 벌자라는 큰 주제로 있어요. 그래서 덜 쓰는 얘기는 그첫 번째 책인 살면서 한 번은 짠테크로 한번 이제 마무리를 했고, 더 벌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제가 막그 앞번 나오셨던 막 그런 어떤 거시적 관점에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저답게 더 버는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 버는 법인데,
더 버는 내가 되는 법으로 좀 쓰게 됐고, 이렇게 내가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게 네. 저는 그냥 더 버는 방법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진짜 그게 오래 가지도 못하고 별로 행복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답게 더 버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나답게. 네, 네. 그래서 더 버는 내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 태풍을 네. 그냥 헤쳐서 멀리까지 네. 이렇게 와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제가 딱 드리는 요청이 있는데 3분 미니 특강이에요. 아. 3분 미니 특강을 단독 샷으로 네. 좀 여쭙고자 합니다. 네. 3분 미니 특강의 주제는 바로 더 보는 내가 되는 법입니다.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특강이란 것까지는 없지만 제가 이제 이 책을 기획했던 처음 시작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더 버는 법이 생각보다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제 160만 원으로 시작한 그 방송국 직원이었고 아무리 올라도 이제 180 정도? 근데 이제 저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월급이나 이런 거에 전혀 불만 없이 다니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돈 버는 방법이 정말 많구나. 처음엔 단순한 되게 단순한 접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 많다는 걸 알려주면 사람들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기획을 시작하고 책 쓴 게 거의 1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서 제가 정말 많은 걸 느꼈는데 제가 그때 제가 원했던 수익도 만들고 그리고 내 집 마련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로 뭔가 축하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번아웃이 되게 크게 왔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어떤 숫자 목표 그리고 그냥 남들이 정해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야 라는 목표로 제가 접근하니까 그걸 이뤘을 때 너무나도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부분 여기서 허무하다고 하면은 다시 뭔가 위로 에세이를 읽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되게 다시 그래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식의 접근을 하는데 저는 또 곧 죽어도 그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돈도 잡고 나라는 정체성도 잡는 두 가지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이제 더 버는 내가 되는 법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됐는데 여기서 하는 내용은 결국에 좀 한 줄 요약하자면 나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세상에 돈 버는 방법 너무 많지만 나답게 돈 버는 방법이 뭔지 그러려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복해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3분 미니 강연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30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됐고요. 네. 나라는 것을 모른 채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그 방법 자체가 힘들고 고달플 수 있는데 맞아요. 나를 제대로 알므로써 그럼으로써 정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돈 벌면서 또 즐겁고 그런 것이 아닐까 네. 생각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짬부님 뵐 때마다 느끼지만 본인의 일에 너무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태풍 뚫고도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으로 깊숙이 좀 파고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파고들기 전에 이제 더벌기라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누기 전에 네. 첫 번째 책이죠. 덜 쓰기 책이죠. 네. 덜 쓰기. 자, 살면서 한 번은 짠테크라는 이제 주제의 책인데요. 여기서 얘기한 그 덜 쓰기에 대한 조언을 먼저 해주시고 네. 그 다음 이제 더 벌기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괜찮아요? 네, 좋아요. 네. 덜 쓰기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덜 쓰기는 사실 제가 이제 월급은 적고 돈은 모으고 싶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접근했던 게 이제 덜 쓰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지출을 세 등분했어요. 네. 그래서 고정지출, 변동지출, 누수지출 이렇게 해서 고정지출은 말 그대로 정말 고정적으로 나가는 뭐 월세나 네.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변동지출은 뭐 식비, 경조사비, 뭐 데이트비 같은 변동성이 있는 것들 네. 그리고 누수지출은 정말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지출들 있잖아요. 네. 뭔가 부장님한테 혼나서 오늘 술이 너무 땡긴다 이런 것도 저는 다 감정지출이라고 감정 생각을 지출. 해서 네. 네. 그래서
고정 변동 누수로 만들어 놓고 처음에 이제 누수부터 줄였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컨트롤하면 충분히 이거는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마케팅의 80%는 다 여성을 타겟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백화점 3층까지가 다 여자 코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또 올리브영 세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나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지나치기가. 네. 그래서 그런 데에서 감정을 스스로 좀 컨트롤하는 방법만 알면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자본주의 다큐가 있어요. 네. EBS에서 하는 자본주의 다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비는 곧 감정이다라는 그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버드 심리학 교수님들이 이 감정적인 상태가 얼마나 소비와 연관이 되는지를 되게 많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게 스스로 좀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감정적인 지출을 했구나. 근데 그 알기만 해도 많이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주말마다 거의 3, 40만원어치 옷쇼핑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때는 네. 이제 한창 아낄 때는 2년 동안 옷 한 벌 딱 2호 샀었어요. 2년 동안 딱 한 벌 샀는데 이걸로 샀었고 네. 그동안 이제 안 싸고 지금은 다시 쓰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아끼는 방법이 있고 이제 변동 지출 뭐 식비 경조사 뭐 이런 데이트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만 정해도 사실 엄청 아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뭐 오늘 친구하고 만나야지가 아니라 네. 오늘 3만 원만 써야지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3차를 가고 싶어도 딱 끊고 네. 사실 아시겠지만 2, 3차 간다고 해서 막 인생에 엄청 도움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네. 아까운 돈이 네. 술 취해서 버린 돈들이 제일 아깝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3차쯤 되면 사실 기억이 없어요. 저를 반성하게 됩니다. 저도 3차 이후로 지출한다. 진짜 기억 없는 돈들이 네. 제일 아깝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예산을 정해놓으면 스스로를 좀 통제할 수 있고 그러면은 뭐 택시 탈 일도 없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고정 지출 같은 경우는 정보가 곧 돈이더라고요. 정보가 돈이다. 네, 그러니까 네. 특히나 저와 같은 또래 분들, 네. 청년분들은 나라에서 청년 단어가 붙은 혜택이 진짜 많아요. 네네. 근데 의외로 청년분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그거를 알아볼 시간이 없고 네. 뭐 오히려 그래서 뭐 되게 청년 청약 이런 것도 막 미분양 난들도 되게 많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만 알고 있어도 월세 5, 60 이런 걸 되게 많이 아낄 수 있다. 이런 걸 조금 알려드리고 그러네요. 싶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주택 제도를 이용한다면 네. 월세 5, 60이 큰 돈이잖아, 청년들께. 네, 맞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도 금리가 지금 이런 와중에도 막 1, 2%대고 네. 그리고 뭐 청년 붙은 저축 상품도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들고 있는데 거의 9%대 네. 이율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웬만한 ETF보다 훨씬 네. 나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청년 단어 붙은 걸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면 고정 지출을 많이 아낄 수 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지금 말씀 속에 그 지출의 이 의미를 한 세 가지로 구분하셨는데 네. 이게 짬부님의 구분 기준인 거죠? 네, 제 기준인데 이런 짠테크 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요런 좀 식으로 지출을 구분을 짠테크, 하시더라고요. 짠테크계의 뭐 이렇게 아이돌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짠테크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한다. 네.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되게 낯선 구분 기준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굉장히 그것도 이제 중요한 구분 기준일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구분 기준이니까. 제가 잠깐 말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특히 뭐 5, 60대 어르신들 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좀 자녀들한테 이거 좀 한번 보고 이 짬부의 생각 좀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정신 똑바르게 차리고 살아가는 청년들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봐라. 네. 이렇게 하면서 그 영상을 링크를 쉐어해주면 어떨까? 네. 자녀들한테도 네. 자녀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이참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짠테크라는 이 책 네. 1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책이죠. 더벌기. 이 두 권을 그냥 같이 사서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아, 네. 그럼 네. 너무 좋죠. 벌쓰고 더벌기 네. 하는 것 같습니다.